좋습니다.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자, 1번. 그린 가나다는 광물자원을 실생활에 이용한 예이다. 자, 도자기 있습니다. 고령토 이용된다. 이거 뭐 암기 요소죠? 니은. 나의 원료 광물은 주로 풍화 잔류광석에서 산출된다. 알루미늄 캔을 만들 때는 알루미늄이 필요합니다. 이 알루미늄을 뽑아내기 위한 원석 광물이 바로 보크사이트예요. 그치? 이 보크사이트는 고령토가 화학적 풍화작용을 많이 받게 되면 생기는 것으로 풍화 잔류광석에서 보크사이트는 산출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장석이 화학적 풍화작용을 받아서 고령토가 되고 고령토가 풍화작용을 더 받으면 보크사이트가 되고 고령토가 되었든 보크사이트가 되었든 어쨌든 풍화 잔류광상에서 산출된다라는 거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철근 재료는 필요하지. 필요하죠. 좋습니다. 정답 5번. 자,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많이 어렵진 높진 않기 때문에 해설 강의 그렇게 무겁게 진행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그린 가나다는 성운설을 바탕으로 태양계 형성 과정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자, 행성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 다음 얘네들이 회전하면서 원반 모양으로 펼쳐지는 모습 보이죠? 미행성체 있습니다. 이제 미행성체들끼리 충돌해서 조금 더 덩어리 큰 행성들이 만들어져 있고 행성들이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나 그림에 나와 있어요. 순서는 저렇게 되겠네. 가, 다, 나 순이 맞겠고 가의 기체 성분은 주로 수소, 헬륨. 아유, 우주 공간에 있는 기체 가스들은 수소, 헬륨이 거의 대부분이죠. 자, 행성의 평균 밀도는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 자, 니은은 태양에 가까이 위치한 행성들, 요게 지구형 행성, 기역은 공정궤도 반지름이 조금 커다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진 목성형 행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밀도는 기역이 작고요, 니은이 좀 더 커야죠. 맞습니까? 재밌는 게 그림을 기역 니은인데 얘가 먼 쪽, 얘가 가까운 쪽, 그죠? 얘를 이쪽에다가 같이 몰아놓고 기억리는 이렇게 하진 않았네. 저 어쨌든 그림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좋아요. 정답 2번 니은 됐고 다음 3번 문제.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과학에서 배우는 소재이긴 하지만 이 문제 풀 때 필요한 어떤 개념 원리 이런 것들은 지구과학적 사고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냥 그런 거예요. 자, 우리나라 주변 해역 중 ABC고요. 표는 각 구역에서 발전 방식에 따른 태양 에너지의 이론적 잠재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자, 조류 발전, 조력 발전, 파력 발전의 나름의 이런 해양 에너지의 이론적 잠재량. 태양이 아니라 해양 에너지. 정정할게요. 자, 이론적 잠재량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좋아. 일단 기억. 파도의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의 이론적 잠재량. 파도의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이 무슨 발전입니까? 파력 발전이죠. 그러면 C가 가장 크다. 파력 발전. 아유, C가 아니라 B가 가장 크네. B가. C가 가장 작네요. 그럼 기억 보기를 풀 땐 뭐가 필요해? 파도의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이 파력 발전이다라는 걸 아냐 모르냐. 지금 질문이 그거야. 그 다음은 숫자 놓고 야 어떤 숫자가 크냐 작냐 찾아봐. 이거랑 같은 거거든요. 간단합니다. 니은 조류 발전의 이론적 잠재량 나누기 조력 발전의 이론적 잠재량은 B가 가장 크다. 자, B의 경우는 분모에 들어갈 조력 발전의 값이 2.8 그 다음 분자에 들어갈 조류 발전의 이론적 잠재량 값이 185.4가 되거든요. 그럼 B의 경우는 여기다 써볼게요. 2.8분의 185.4가 돼요. 알죠? B가 가장 크다. A는 6.6분의 167.5. 이거 계산 다 안 해봐도 되죠. 분모는 얘보다 얘가 작고 분자는 얘보다 얘가 크니까 이 숫자랑 이 숫자를 비교할 때 이 숫자가 일단 더 커야지. 안 그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0.4분의 5.8. 아, 이거 뭐 분모가 작긴 하지만 5.8이면 이거 185랑 비교했을 때 택도 없는데요. 따라서 니은은 맞는 얘기 되는 겁니다. 됐고 T은 이론적 잠재량의 합은 그냥 이거 더해주면 되는 거죠. B가 A보다 크다. 잠깐, A를 더했을 때랑 B를 더했을 때랑 B가 A보다 클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정답 5번, 니은 니은. 지구과학 2에서 다루는 해양에너지와 관련된 소재로 출제하고 있습니다만 문제 풀 때 필요한 건 지구과학과는 큰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구성된 자료 해석 문제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지구과학 1에도 해당 주제가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됐던 교육 과정이 있었고요. 지금은 현재 이제 이 내용이 지구과학 2에 들어있는데
예전에도 이런 류의 문제들은 평가 모의고사가 되었든 수능이 되었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출제되곤 했습니다. 저는 뭐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문제를 보면 빵점 방지용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좋아. 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4번.